최악의 중국발 스모그가 이번 주에도 하늘을 계속 뒤덮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오늘 낮 청주 겉대산 정상. 뿌옇게 낀 연무가 시내를 뒤덮었습니다. 인근의 아파트 단지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무심천 둔치에도 운동을 나온 시민들이 평소보다 줄었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눈과 목에 통증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날씨가 이러니까 지금 기분이 아주 좀 찝찝하네요. 증상까지는 모르겠는데 눈이 좀 뻑뻑하고 그래요. 오늘 청주시 송정동의 미세먼지 농도는 올 들어 최고치인 세제곱미터당 272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고 대부분 지역이 환경 기준의 두 배를 넘나들었습니다. 특히 낮 시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노약자는 물론 일반인까지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매우 나쁨으로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이비인 후과는 하루 종일 환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요새 먼지도 많은 것 같아서 목도 걸걸하고 코도 좀 막히고 그래서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병원마다 천식이나 비염 같은 알레르기성 환자가 황사가 심한 봄철 수준으로 늘었고 큰 일교차에 감기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관지염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심하게 염증이 진행을 하고 또 치료를 해도 호전이 잘 안 되고 길게 가고 합병증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미세먼지는 수요일인 26일 밤까지 계속되다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